첫 번째 SBS 주간 TV 방송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비전 경쟁을 시작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정의당은 보통 시민들의 땀의 정치, 불평등 타파와 격차 없는 삶의 재건, 모든 일하는 시민들을 위한 정권 교체, 정치 교체 등 대선 비전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전 대전시당 위원장과 전 부대표를 역임한 김윤기 후보, 전 과천시 의장과 현재 경기도당 위원장인 황순식 후보, 3기, 5기 당대표를 지내고 현재 4선 국회의원인 심상정 후보, 4기 당대표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정미 후보, 4명의 후보가 출연하게 됩니다. 토론회는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40분까지 SBS의 방송 채널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별 모두 발언을 들은 후에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나의 대선 1호 공약을 묻는 공통질문, 그리고 후보 간 치열한 정책 경쟁의 시간이 될 주도권 토론을 갖게 됩니다. 이어서 4개의 현안에 대해 후보별 한 개씩 선택하여 답변하는 현안 질문을 진행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수도권 집중화, 저출생, 지방 소멸 해소 방안, 두 번째 위드 코로나 방역 및 인생 대체,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준비 방안, 그리고 세 번째 대선 독자 완주에 대한 대응과 전략, 마지막 네 번째로 부동산 대책 및 주거 정책 등 네 가지 주제입니다. 마지막 순서로 대선 후보로서 각오와 다짐을 듣는 후보별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토론회를 마칠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이후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해 불평등, 기후 위기, 차별 해소를 다시 읽겠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이후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해 불평등, 기후 위기, 차별 해소를 대선 핵심 문제로 비전 경쟁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에 맞서 일하는 모든 시민들의 정당, 세입자 정당, 일자리 보장형, 기후 대통령 등으로 대변하고자 하는 대상과 가치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독자적 정치 노선으로 대한정당의 지위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를 시작한 정의당 대선에 시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